내년도 이 투자 환경 측면에서 감지되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내년까지 비대면이 계속 그러니까 언택트 쪽이 좋을까?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의 격이 다른 금융 토크쇼 토크원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하나은행의 투자전략부 팀장 박현식입니다. 연구소 김수정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황성훈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을 일단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환경인지 아니면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움츠려야 될지 그거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일단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조망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가장 이렇게 경제를 잘 맞추시기로 소문나신 수석연구원이신데 지금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내년도 경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연구소 성장률 전망에 일단 말씀드리자면 일단 올해 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년 성장률이 또 바뀌는데요.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병 이슈 때문에 일단 거의 뭐 대공황 이래 최악이었나요? 아무튼 수치가 아주 안 좋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초중반 성장할 걸로 보는데 성장이 아니라 사실 축소되는 거죠. 연구소에서는 내년에 한 2.7%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성장률이 이렇게 올해 마이너스 1.2%, 1.3%에서 내년 2% 후반 얘기하는 거는 경제가 이렇게 빨리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수치로서 그냥 기저효과에 주로 근거하고요. 또 전염병이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정상화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질병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네네네. 다시금 경제 활동을 참아왔던 소비도 하고 그렇죠. 뭐 여행도 이제 조금씩 뭐 시작되고 뭐 네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소비를 참아 오셨습니까? 예. 아니요. 네. 언택트로 했죠, 언택트. 그러면 네. 경제 쪽은 괜찮은데 네네네. 내년도 유동성 측면은 어떨 것 같아요? 내년 유동성은 일단 올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만큼 늘었죠. M2, 미국 M2가 몇 퍼센트 늘었죠? 기억이 20%대였던 것 같은데 보통 한 7% 이하 정도 늘거든요.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이죠.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내년에도 경제가 정상화된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재정을 일단 많이 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정을 국채를 발행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또 오를 수 있죠. 예. 그러면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채권을 매수하는 그러한 환경, 올해와 같은 환경이 계속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앙은행들도 조금씩 더 확장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게 내년도에는 약간 트렌드화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올해도 돈이 많이 풀렸지만 이 돈 푸는 완화적인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네요, 내년도? 외부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키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년까지 비대면이 계속, 그러니까 언택트 쪽이 좋을까요? 올해는 질병 이슈 때문에 비대면으로 자꾸 넘어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텐데 이제는 비대면 자체의 편리성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각광받는 그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테크 업종이 많이 있는데, 비대면 네. 쪽으로 캐시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업체들이 투자를 빠르게 하면서 계속 이제 마켓쉐어를 늘려가고 있는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거고 적용이 되겠죠. 언택트 산업은 계속 좋을 것 같다? 네, 편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소외받고 있고, 아직은 뭐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이런 뭐 영화관이라던가 네네네. 뭐 여행 네. 이런 거를 미리 투자하는 거는 네. 역발상 투자가 되지 않나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항공 영화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싸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용기를 내서 네. 사는 사람들이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역발상 투자가 되는 건데 네.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해야죠. 빌려서는 안 하는 걸로. 이자도 나가지만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느 쪽 항목이 내년 성장을 이끌 거라 보시나요? 일단 수출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수출은 올해 10월부터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가 수출이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제일 잘 되고 있죠. 반도체랑 자동차가 최근에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단가도 일단 자동차는 크니까 최근에 현대가 조금 잘 나가고 있죠. 네. 요즘엔 주변에 현대차 많이 쓰잖아요. 신차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세계에서도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도에 좀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친환경 차에 대해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을 굉장히 외치고 있거든요. 지지자들도 기후 환경에 대해 관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중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지금 수출하는 가장 기술이 앞서 있죠. 그건 사실이고 내년에 정책적 드라이브도 많이 올려가니까 우리나라 뭐 수출이도 당연히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나쁘진 않겠죠. 네.